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명리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명리학은 자신을 깨닫고 수행을 위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깊은 학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은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성공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기와 방향을 몰라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자신의 시기를 몰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때 그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성찰하며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기가 어렵겠죠. 인생, 그러니까 삶이란 굴곡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항상 좋은 음식만을 먹는 사람은 좋은 옷과 음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잘 못 느끼는 것과 같죠. 그동안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명리는 음양오행의 자연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미래의 준비를 위해 사주를 보는 것은 맞지만 미래의 준비를 잘하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의 타고난 기질은 어떠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면 되는지, 내가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고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 다 잘 되셨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1년쯤 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에 자연에 있으면서 책은담을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둘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혹한 운명은 내 영혼의 진정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